색깔도 넣고. 오늘은 초밥을 앞두고 삼계탕을 하려고 합니다. 네, 닭이 두 마리 닭 있죠. 연계로 된 거. 한 마리에 한 500에서 600g 정도 되는 양의 그 두 마리 양을 갖고 하겠습니다. 먼저 닭 손질부터 하겠습니다. 먼저 닭을 사시면 요 끝에 날개 부분하고 요 뒤에 여기 기름이 굉장히 많거든요. 이걸 갖다가 정리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여기 뒷부분이요. 이게 기름 덩어리거든요. 이건 지금 제거해 주셔야 돼요. 그리고 이 앞에 보면은 이런 기름, 이런 기름 있잖아요. 이 껍데기는 내두시고 이 안에 기름 붙은 것만 보시죠. 이런 거 좀 제거해 주시고요.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이렇게 보면 이 안에 피떡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거를 잘 제거해 주셔야 돼요. 늑간 사이에는 피, 이게 남아 있으면 음식을 했을 때 비린내가 나요. 피비린내 같이.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물로 깨끗이 닦아주셔야 돼요. 이따가 닦겠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피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. 이 사이에 있는 거. 이런 걸 다 깨끗이 제거해 주셔야 돼요. 손으로 만약에 이렇게 안 들어가면 이런 젓갈 같은 거라도 이렇게 컵을 파더라도 이 안에 있는 거. 아주 깨끗이 닦으셔야 돼요. 이게 굉장히 맛에 많이 차지를 하거든요. 닭을 깨끗이 손질해 놓고 제가 들어가는 재료는 이거거든요. 황기, 인삼, 그 다음에 이렇게 황률, 마늘, 대추, 당귀, 은행 이런데 이거 없으시면 다 안 넣으셔도 되긴 돼요. 근데 먼저 이 닭 이제 나중에 밥 넣기 전에 황기 물을 먼저 내는 게 좋아요. 이게 황기를 먼저 물 한 3리터 정도 넣고서 먼저 물을 황기 물을 오리도록 하겠습니다. 황기 한 50g 정도 되는 양인데 한 10분 정도 먼저 우린 다음에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닭을 다 손질해서 넣고 같이 삶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뱃속 밥 채우는 거에 찹쌀이랑 그다음에 저는 이게 녹두가 들어가거든요. 녹두가 들어가면 굉장히 이 창성질이랑 뜨거운 성질이랑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굉장히 고소해요. 이 녹두를 이제 이렇게 물에 담궈 놓고 이거 껍질을 뺀 거지만 그래도 이런 게 좀 남아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 담근 물을 버리지 마시고 이 담근 물을 갖고 이렇게 비비셔야지만 이 껍질이 잿물에 잘 껍질 벗겨져요. 이렇게 벗기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몇 번 해서 헹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끝에 남죠. 이러면 이거 버리시고 또 껍데기 벗겨지죠. 이런 식으로 한 서너 번 정도 하시면 깨끗이 벗겨집니다. 먼저 이게 위에 닭 목 부분이라 그러죠. 이거를 이 안으로 넣어서 막으세요. 이렇게. 이게 쑥 넣으면 막아지거든요. 이렇게. 여기 밥이 있으면 바깥으로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막으시고.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여러 가지 거를 이제 채울 거예요. 먼저 대추 하나, 그 다음에 마늘 하나 넣으시고
녹두랑 찹쌀 이렇게 손질해 놓은 거거든요. 여기 한 80% 정도만 채워야 돼요. 꽉 채우면은 밥을 한번 붉기 때문에 너무 꽉 채우면 이게 터져요. 찹쌀 한 3스푼 정도. 그리고 녹두 한 스푼. 그 다음에 이제 은행 두 알 정도 넣고. 그 다음에 찹쌀 한 스푼 넣고 끝에 이렇게 밤을 넣겠습니다. 한 요 정도 이렇게 넉넉하죠? 요 정도 했을 때 이렇게 닫으셔야 돼요. 여기다 너무 꽉 넣으면 안에 찹쌀밥도 잘 안 익고 이게 이제 터진다고 그러죠? 이렇게 바깥으로, 밥이 바깥으로 나와요. 요 정도로 해서 이제 안에 막 꼬이는 방법을 하겠습니다. 다리 이렇게 있잖아요. 이러면은 한쪽 다리요 뒤에다가 칼집을 살짝 넣으시면 돼요. 요 뒤에다가 너무 깊게 말고 이렇게 됐죠. 그러면 이렇게 됐죠.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밑으로 넣으시고 구멍 난 부분에 다를 이렇게 밑으로 넣으시고 그 안 넣은 거를 위에다 넣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거든요. 저는 이 뜨거운 물에다가 이 삼계탕을 살짝 이제 튀긴다 그러나요? 여기서 기름을 좀 빼서 여기다가 다시 삶을 텐데요. 아무래도 이 껍데기 다 빼내면 맛은 없고 기름이 또 다 이렇게 다 들어가면 또 싫잖아요, 여러분. 뜨거운 물에 이렇게 튀긴다 그러죠. 데치면 이게 기름이 좀 빠져요. 기름 둥둥 뜨는 거 보이시죠? 아까 여기 한 개 끓는 물에다가 이거를 배를 위로 향해서 넣겠습니다. 나머지 또 한 마리 더 마저 이렇게 하겠습니다. 굉장히 기름기가 많이 뜨죠. 이런 과정을 거치면 백숙했을 때 국물이 아주 깔끔하답니다. 생율도 좀 넣고 마늘도 넣고 생강은 약간 한쪽 정도 넣어서 조금 끓은 다음에 이제 뚜껑을 덮고 한 30분 정도 놔두겠습니다. 한 5분 정도는 뚜껑 열고 끓이고요.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는 뚜껑을 닫고 이렇게 끓여서 이렇게 진한 삼계탕이 됐습니다. 이제 다 마무리 된 것 같아요. 이제 살이 약간 이렇게 부풀어 올랐죠. 충분히 다 잘 익은 거거든요. 끓겠습니다. 완성되었는데요. 이렇게 이제 배 부분을 갈라서 밥을 이렇게 여기다 국물에다 말면 국물이 훨씬 더 맛있어져요. 그리고 소금을 적당히 이렇게 간을 맞춰서 드시면 되고요. 고기는 소금이랑 후추랑 이렇게 준비해서 찍어 드시면 되겠습니다. 삼계탕 완성되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가 이렇게 한번
밥이 이렇게 다, 잘 익었잖아요. 이거를 국물에다가 이렇게 말아서 드시면 국물이 훨씬 더 달짝지근하고 맛있습니다.